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캔서를 앓고 계신데 서로 인포메이션을 모르시고 서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막 방황하시는 걸 봤어요. 교회에서도 보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보고 제 그 친구들한테서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서로 서포트하고 서로 그 이상한 인포메이션 말고 정확한 인포메이션도 드리고 어떻게 그런 그룹을 할 수 없나 모이게 할 수 없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2007년 2월에 시작하게 됐습니다. 저는 아틀란타에 온 지 4년 됐는데요. 4년 전에 와서 생활을 하다가 유방에 뭔가 만져지는 걸 느꼈어요. 작년에.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병원 예약을 했는데 병원 예약이 너무 늦었어요. 한 달, 거의 두 달 후에 예약이 잡혔더라고요.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APEC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뭐 잡지나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마침 찾아갔더니 그날 그 메모그램 촬영을 하는 날이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디케러 병원에서 오신 의사분한테 진찰을 받고 그분이 바로 그 디케러 병원으로 보내줘서 거기서 다시 진찰을 받고 유방암인 거를 판정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 후에 수술하고 치료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암 환자는 평소에 아무 데서나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이런 그룹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서로에게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그룹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. 앓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궁금한 점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지 안 알아본 사람은 몰라요.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고 의사하고 그래도 자기가 유방암을 수술하고 한 의사라도 환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. 키모테라피는 두 번을 했고 그 후 1년간 약을 복용했어요. 항암제 약으로 복용을 했고 지금은 2년째인데 아무것도 이제 치료받는 건 없어요. 화학치료는 아무것도 없고 계속 그냥 이제 섭생을 잘 하고 운동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. 또 암이라는 거는 죽음과 연관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식구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식구들이 그 제 말을 받아줬지만 시간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, 그 사실을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꺼낼 수가 없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다 같이 그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. 사실은 정신적으로 많이 외로웠어요, 수술을 하고 나니까.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봉사센터에서 저희 같이 수술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참 너무 반갑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갖고 찾아가게 됐습니다. 정상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한 사람들한테는 설명을 해도 그냥 아 힘들겠구나 그 정도지만 같은 그 수술을 하고 같이 그 암이라는 그거를 극복을 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한마디 하면 아 맞아요 하고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상대에서 맞아요 나도 같은 그 뭐랄까 경험을 했고 통증을 같이
겪었다는 거, 그 공감대,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팬 아시안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작은 혹이 있었는데 그 혹을 검사를 해보니까 그냥 괜찮은 혹이었다, 그런 분이 계셨어요. 그래서 그분이 제가 아주 너무 피곤해하니까 혹시 가서 검사를 해봐라, 저렴하게 할 수 있다,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치료도 해준다,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접수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습니다. 이 캔서 서포트 그룹에서 제가 도움을 받는 것은, 처음에 제가 캔서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당황을 했고요. 물론 초기였지만 암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공포였었고요.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. 근데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런 기회가 있다 그래서 같이 모였고요. 거기서 이제 그룹으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픈 것, 그 다음에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, 그 다음에 내가 가족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,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, 또 상담 선생님이 계셔서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게 저한테 너무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위안을 받고, 내가 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또 생활을 해야 되는지, 먹는 것이라든지 감정 조절이라든지, 그리고 치료를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, 그런 정보들을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작년 가을부터 이 서포트 그룹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. 미국 생활에서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, 그런데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저하고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그 시간이 마음이 편하고 참 좋아요. 그리고 제가 이 모임에서 바라는 거는 저하고 이제 제가 치료받을 때 저와 같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도움을 청할 때가 사실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참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.